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인스타 360 고3를 구매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 기기더라고요. 분리가 된다는 제품 장점만큼 컨셉이 확실하지만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껴졌었던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스타 360 고3 한 달 실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 360 고3 구매 이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브이로그 영상들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인칭 시점 POV 영상들도 촬영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어요. お願いします。それとこのクーポン使えますか？すいません。SSDのコーナーはどこですか？パソコンの中に入れる部品として。こっちではないですね。あそこ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기존에 쓰고 있던 고프로의 경우 1인칭 시점 POV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일상에서 이걸 착용하고 다니기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매번 세팅하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인스타 360 고3가 출시되었는데 기존 고2에서 발전해서 배터리 러닝타임이랑 촬영 가능 시간도 엄청 늘어났다고 하고 이렇게 액션캠 본체도 생겨서 일반적인 액션캠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완전 제 필요 용도랑 딱 맞아서 거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구매할 때 용량 선택이 고민이었는데 애초에 인스타 360 고3는 4K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FHD 영상 촬영 위주였기 때문에 64GB 용량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팍팍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28GB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 3박 4일 후쿠오카 여행 다니면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8GB 용량 선택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인스타 360 고3 장점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전작 대비 거의 획기적으로 늘어난 촬영 가능 시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액션캠으로 그동안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발열 때문에 촬영 가능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었는데 인스타 360 고3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고3도 발열 자체는 있었지만 발열이 있더라도 금방 꺼지지 않고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계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애초에 인스타 360 고2도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지만 배터리 러닝타임이 아쉽다고 해서 구매를 못했던 건데 고2 대비 엄청나게 좋아진 거니까 역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액션팟이라는 특유의 폼팩터 덕분에 촬영 활용도가 정말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목걸이를 착용하고 착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1인칭 시점의 POV 촬영에서는 현 시점에서 일반인이 인스타 360 고3처럼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자석 목걸이는 인터넷 댓글들에서는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구매하기 전에 이게 조금 고민이었었는데 한겨울에 두툼한 외투가 아닌 이상 자성이 부족해서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 기모 후드인데 자석으로 꽉 잡아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장점으로 모자나 옷에 붙일 수 있는 클립이나 그 자체로 혼자 설 수 있어서 간이 삼각대로 쓸 수 있는 부속품들의 활용성도 좋았습니다. 고프로 같았으면 다 따로 구매를 했어야 될 구성품들인데 별도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다 상자에 들어가 있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번째로 인스타 360 고3라고 한다면 역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구매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붙여서 사용했을 때 액션캠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습니다. 고프로나 DJI 액션캠들처럼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진 않지만 이렇게 플립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해서 셀피 촬영을 할 때에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생각보다 촬영 반응성이나 UI 터치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감을 기대한다면 욕심이겠지만 화면 구성이나 버튼이 작아서 조작이 힘들거나 잘못 누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액션캠 UI 관련하여서는 고프로와 인스타 360밖에 써본 적이 없어서 조작감이 좋다는 DJI와 비교해보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조작 그 자체보다는 촬영 눌러두고 돌아다닐 일이 많은 액션캠 특성상 인스타 360을 사용하면서 크게 조작성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디자인도 귀여웠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은 때가 타거나 금방 흠집이 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 자체로는 그동안 만져봤던 액션캠들 중에 가장 산뜻하고 귀여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검은 튜티하고 검정색들이고
이번 고프로 12 같은 경우는 11에서 디자인이 바뀐 게 없으니 무슨 푸르딩딩한 고무 같은 거 붙여놨던데 이런 검은색 1색의 액션캠들만 만지다가 화이트 컬러에 액션팟이 분리까지 되는 인스타 360 고3 만져보니 확실히 이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인스타 360 고3를 사용하면서 느껴졌던 장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느껴졌던 제 개인적인 단점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점만 얘기하면 뒷광고라고 욕할 거잖아. 첫 번째 단점으로 생각보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부터가 타사 대비 부족하긴 해요. 어차피 센서가 작다 보니까 고프로나 DJI 4K 5.3K 되는 것도 엄청 초고화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스타 360 고3는 최대 해상도가 2.7K밖에 안 됩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도 타사 대비 자유롭지 못하고 진짜로 촬영된 결과물을 봐도 생각보다 노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메인 촬영 기기가 있는 상태에서 1인칭 시점 서브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기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모든 촬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촬영 결과물에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광량이 충분한 밝은 날 야외 촬영이라면 요즘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 다 좋으니까 인스타 360도 나름 괜찮겠지만 야간 촬영이나 실내 촬영에 있어서는 급격히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그마한 액션팟에 배터리와 이미지 센서 모두 꾸겨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본체 전체의 배터리 러닝 타임은 꽤나 만족스러웠지만 액션팟 단독 배터리 러닝타임은 역시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볍다 보니 길게 촬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번 촬영에 넉넉 잡아 30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로 충분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지만 한 번 촬영한 후에 다시 본체에 넣어서 충전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끼웠다 뺐다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져서 번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충전이 빠르지도 않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 내에서 원본 화질로 영상을 프리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 스펙 낮으니까 원본 화질로 재생을 할 수 있더라도 본연의 화질로 보기 어렵겠지만 인스타 360 고3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프록시 파일로 미리 보기 재생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것에 대한 구도나 어렴풋한 물체 확인만 가능할 뿐 카메라 내에서 영상 감상은 어렵다. 액션팟과 분리가 되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카메라 구매하고 처음에 만져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예요. 네 번째로 SD카드가 아니라 내장 메모리라는 점도 확실히 불편한 점 중 하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 기기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상 SD카드가 보편화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소비할 수 있으니 딱히 SD카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촬영만 되는 기기에서 SD카드 없이 내장 메모리를 써야 된다는 점은 꽤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땐 항상 USB C2C 케이블을 따로 챙겨야 되는 점도 불편한 점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단점으로 이건 영상을 옮기면서 알게 된 점인데 파일 전송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당연히 이런 기기에서 썬더볼트 4급의 속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USB C타입을 채택했다면 USB 3.0 이상의 속도는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전송 속도였습니다. 아예 충전하면서 파일 전송도 같이 하라는 인스타 360의 배려였을까요? 이리저리 SD카드를 채택하지 않아서 생긴 단점이라 아쉬웠습니다. 둘 다 지금 일반적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살짝 뛰어볼까? 낮에서 주광일 때는 둘 다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살짝 그늘에서 고프로 11로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스타 360 고3로 그늘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레미안이 들어오는구나.
뛰어보겠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요 정도. 밤이에요? 밤이에요?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고프로 대신 구매한 인스타360 고3에 대한 장단점 후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인칭 POV 영상 촬영이 필요하신 분이다,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액션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거나 1인칭 POV 시점 촬영이 필요 없다면 DJI 같은 다른 좋은 선택지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하스와 인스타360 고3였습니다. 감사합니다.